지역 시내 버스들이 운행 중단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보육시설이 교사나 아동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울주군에 캐설되고 있는 임도를 놓고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도축된 한우 가운데 지역 한우는 22%뿐이고 나머지는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기록해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올라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1도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른바 택시법에 반발해 오늘 새벽부터 울산 지역 시내 버스들도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울주군 청량면 윤리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첫차 출발 시각이 지났지만 시내버스들이 차고지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법률에 반대 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운행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내버스들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공업탑 주변 버스 승강장입니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벌써 출근해서 시간인데 안 오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평소에는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왔는데 지금은 10분 정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네요. 울산시는 15년 만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100대와 관용버스 15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버스업계와 협의를 거쳐 울산역을로 가는 리무진 버스와 마을버스, 지선버스, 농어촌, 벽지 노선 등은 정상 운행하기로 했고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는 해제했습니다.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운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고 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와 관용버스를 투입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들은 등하교 시간을 한두 시간씩 늦출 계획이지만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이 교사나 아동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려오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어린이들은 과연 무얼 보고 배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동구의 한 어린이집.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그만둔 교사를 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80만 원을 받아냈다 적발됐습니다. 교사 계셨던 분이 그만두셨는데 사장이 있어 교사를 못 그린 쫓고 몰려놨었거든요. 중구의 한 어린이집은 보육 시간을 늘려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울산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18곳. 대부분 교사와 원생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겁니다. 지자체는 매달 원생의 나이에 따라 한 명당 적게는 17만 7천 원에서 많게는 75만 5천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한 명당 20여만 원의 보조금이 별도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한 곳이 12개월 미만 영아 10명만 원생으로 등록하면 지자체로부터 한 달에 700만 원이 훌쩍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상담만 받고 간 아동을 등록했다고 속이는 등 일부 어린이집이 혈세를 눈먼 돈처럼 가로채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 보육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또 예산도 정확해서 내려오고 부식이 이제 우비가 이렇게 같이 편성되는 거니까.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 지난해 750여 곳이던 울산 지역 어린이집은 올해 864곳으로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20명도 채 안 됩니다. 생산 생급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전담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누가 저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실정이거든요.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야 할 혈세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편 지난 8월 어린이집 원장이 바늘로 2살배기 원아를 학대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중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7월 폭염 속에 5살 여자아이를 통학 차량에 방치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탑승 교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통합 차량에 유치원생을 매달고 가다 사고를 낸 중구의 유치원에는 원장 경고와 시정 조치가, 지난 1일 통합 차량 교통사고를 낸 남구의 유치원은 시정 조치만 내려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받은 서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거액을 챙긴 39살 안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한 뒤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 천여 명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300대를 개통한 뒤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환전하거나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출 광고를 믿고 서류를 넘긴 피해자들이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미납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피해 금액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울주군에 개설되고 있는 임도를 놓고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도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산사태 우려는 물론 특혜 의혹도 있다는 겁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산 중턱 해발 600m에 위치한 임야. 굴착기가 동원돼 임도 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불 방지 등을 위해 1.74km 구간에 임도를 만드는 것인데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고원산에서 백운산까지 연결하기로 한 임도가 제대로 된 주민 동의도 없이 아래쪽으로 변경돼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변경된 임도가 3~4년 사이에 33만 제곱미터가량이 집중 거래된 곳으로 치우쳤고 이곳은 한옥마을과 승마장 건설 소문이 난 곳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임도 노선은 요 최근에 부동산업자들이 대규모로 매입한 그 임야와 인접성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에 개발 이익을 주는. 이에 대해 울주군은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임도 노선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관에서 환경일생도시에서 임도를 개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임도 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교육위원회 출석 거부로 논란을 일으킨 김복만 교육감이 결국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늦게 출석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의원들의 질타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시의회 감사가 시작됐지만 김복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전회가 선언됐습니다. 전회를 선언합니다. 시의원들은 교육감이 출석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성토했습니다. 교육감님 와시가지고 시민에게 할지는 말씀을 명백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 교육감은 결국 2시간이 지난 뒤 감사장에 출석해 사상 초유의 불출석 과태료 부과라는 불명예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교육감이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일방적인 출석 요구였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교육감을 완전히 똥테망테 만드는 거다. 지금 그렇게 다 보시거든요. 과연 위원님들이 교육감을 그렇게 만들어서 얻는 득이 뭡니까? 교육연수원 이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감히 감사장입니까 이게? 개인 신상의 공격장이지. 그게 싫다면 교육감이 안 되셨어야죠. 지각 출석으로 파행 운영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현직 교육감의 첫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독립형 LNG선 화물창의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LNG선 화물창은 기존 화물창보다 무게는 줄고 제작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들어서 현대중공업 LNG 선박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기업인 에코누리에 PC 300대 등 노후 사무기기 942대를 기증했습니다.
에코누리는 노후 사무기기를 수리해 소년소녀 가장과 복지시설 등 정부와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성세환 부상회장이 현대자동차 등 울산 지역 주요 전략기업들을 방문해 자금난 등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울산을 방문한 성세환 행장은 연내 옹산공단에 지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울산 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시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가스보일러 점검 요령과 사고 사례 등이 담긴 여행용 티슈를 나눠주며 안전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에다 주택 보급률까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울산 지역의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거라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울산 인구는 1.1%인 1만 7천여 명. 세대수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만여 세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신규 주택 수요가 7, 8천 세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물량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4,900세대이던 주택 공급이 지난해 1만 1천 세대, 올해는 9월 말까지 이미 지난해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미분양 물건이 3천여 세대에 달하는 데다 주택 보급률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0년 91.5%에 불과하던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2010년 100%를 넘어선 뒤 지난해 104.7%, 올해는 105%를 크게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97%인 서울은 물론 100.8%인 부산과 102.6%인 대구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미분양 없이 공급 과잉을 빚었던 4, 5년 전과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인 가구 및 이제 소형 아파트를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은 이제 한계점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재개발 예정지는 중구 16곳을 비롯해 51곳이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 보급률을 감안한다면 도시정비는 물론 주택 공급 정책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울산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가율은 83.5%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상반기 평균 160명이던 입찰자 수도 9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경매 시장도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어음 부도율이 전달보다 0.34%포인트 상승한 0.5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신규 부도업체는 없지만 지난달 부도 처리된 김해업체의 어음 교환 회부가 지역 금융기관으로 이어져 부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울산 지역 신설법인은 107개로 지난달보다 20개 늘었습니다. 울산에서 도축된 소고기의 절반 이상이 경북 지역에서 반입됐으며 울산 한우는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다음으로는 경남과 부산 지역 한우가 16.5%로 나타나 소고기 소비량의 외지 의존도는 77.7%에 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울산의 경우 암소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외지 반입량이 많다며 한우 농가를 지원해 울산 항우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지검은 화력발전소 설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모플랜트 업체 전차장 2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서류를 위조하고 공증서를 첨부해 동서발전의 설비업체로 등록한 뒤 동서발전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설비 계약을 따냈지만 회사 부도로 납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실무 간부인 박 씨 외에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차량 안전띠가 작동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며 택시 회사들과 전세버스 회사들에 대해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현대가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근호와 2호, 이재성의 입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울산현대는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3인방이 필요하다며 대회 참가 뒤 입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근호 등 울산현대 3인방은 국군체육부대의 2012년 정기선수 선발자 명단에 포함돼 다음 달 6일 소집된 뒤 논산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울산모비스가 어제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83대 58로 누르고 6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모비스는 문태영과 라틀리프의 연속 득점으로 초반에 잡은 승기를 놓지 않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모비스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인삼공사를 홈으로 불러 7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